시뮬레이터로 한 달 만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온 국내 유명 실내 운전 연습장. 서울만 해도 지점이 32개나 있는데 지난달 24일 별안간 모 직영점 고객들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로 영업을 종료한다. 다른 지점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는데 폐업하기 일주일 전에 등록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등록할 땐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예 착신을 떠났고 지금 누구랑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출장에서 기사를 걱정으로 흘리고 있었거든요.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건데 골치 아픈 일까지 생기니까 성사식으로 환불을 진행해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환불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피해자는 바로 네네. 네. 왜 오늘 갑자기? 본사에서 내일 여기로 전화 한번 주시면 아마 이체나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저도 방금 전달받을 것 같아요. 이종 면허 취득을 위해 35만 9,100원에 2개월 이용권을 구매했고 예약금 3만 원을 지불했지만 4일 만에 폐업한 겁니다. 결국 피해자와 함께 다시 찾은 그곳 굳게 닫힌 문에는 버젓이 봄맞이 할인 행사 광고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폐업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왜 됐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게다가 가맹점주도 피해를 입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글입니다. 기계값만 내고 가게 인수가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가게를 내놓은 점주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피해자들처럼 본사로부터 당일 영업 종료를 당한 겁니다. 본사는 투자하면 많이 벌어주겠다고 했는데 해당 점주의 투자금 3억 원은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결국 본사를 찾았는데 처음에는 직원이 많았는데 본사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먹튀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환불이나 문의 같은 거를 담당해준 담당자분이 지금 공석이시라. 그쵸. 여기저기서 뭐 이런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게다가 관리비 임대료 미납에 임금 체불 문제까지 있었는데 네, 관리비 안 들어오냐 했더니 저희들 받을 돈을 지금 못 받아가지고 그때 무슨 여러분들 못 주고 있다. 이러니까 안 좋았고요. 관리비는 작년 10일. 전입고 사직적으로도 나오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월급이 밀리니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였고. 그런데 그때 일산하게 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한 지점은 영업 종료가 맞지만 다른 지점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환불금 취합 등 사전 준비를 위해 규정상 2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취재진과의 통화에선 피해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저희가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 분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환불은커녕 3주째 응답이 없는 본사에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결국 다른 가맹점주까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나서는 상황. 각종 소비자 브랜드상을 휩쓸었다던 이 업체. 언제까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